아유, 자 드디어 진짜 도어즈2가 나왔다는 소식이에요. 어때요? 퀄리티만 봐도 진짜 도어즈2 같죠? 사실은 이게 진짜 도어즈2는 아니고요. 팬메이드로 만든 도어즈2인데 퀄리티가 거의 뭐 정식 버전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네, 도어즈 플로어2라는 이름의 예, 팬게임인데 아직 한창 개발 중인 것 같거든요?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오!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제 피규어한테서 탈출한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다시 1층부터 시작하네요. 근데 배경이 여기 원래 호텔 입구였잖아. 싹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데요? 이건 뭐죠? 십자가? 어? 어? 십자가를 공짜로 줘?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? 뭐지? 와 이거 뭐 핵사기잖아 진짜로.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와 퀄리티 미쳤다. 땡땡땡땡땡. 오케이 여기는 1층이 아 지하에 있네요. 내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호텔이랑 다른 곳인가 여기는? 아니 이거 근데 진짜 뭔가 정식 버전 기반으로 만든 느낌이라 그런지 이런 아이템들도 아마 진짜 다 그 도어즈에 있던 아이템들이고 말이죠. 오, 야 이게 도어즈2의 컨셉은 뭘까? 괴물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? 이것도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? 야 이거 맵이 바뀌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. 야 이건 거의 팬메이드 수준의 퀄리티가 아니야. 로시 소리야. 어! 어! 아, 데프스. 잠깐만. 나 십자가 들고 있었잖아. 꽈시켜 쫑. 부활은 아직 안 되나 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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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 빨간색 지나갔는데요? 어? 아니. 아, 십자가 봉인된. 아니 뭐가 봉인된지도 모르게 지나갔어 이거. 뭐였던데? 뭔 소리 또? 아 데프스 멋지네. 아니 문이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이거. 아 아직은 뭐랄까 이게 알파 버전이라 그런지 버그도 좀 많은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이 정도 퀄리티의 수준이면은 납득이 됩니다. 어? 파밍도 되나 설마? 오 파밍도 돼. 완전 꿀인데 이거? 아, 돈을 막 뿌려야 되는데요. 돈 엄청 많이 준다. 10층에서 벌써 500원 버는 게 이게 맞아요? 자 여기 배경은 뭘까 근데? 약간 지하 끝에 숨겨져 있는 비밀 호텔 그런 느낌인데. 아까 여기도 설마 50층에 그 제프 3정이 있는 건가? 돈이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. 뭔가 이상해. 섬뜩했어. 어, MVC. MVC가 근데 한 두 번밖에 왔다 갔다 거리지 않네. 28 찬스. 나 왜 안 죽음? 아니, 러시는 이거 깜놀 요소인가? 왜 나 안 죽었어? 버그로 살았나? 아, 겨우 호텔 탈출한 줄 알았더니만 왜 또 이상한 지하 호텔에 갇혀가지고 또 100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? 자, 48층 왔고요. 50층에 뭔가 요소가 있을 것 같아. 어이? 오라이? 올라? 올라. 이건 좀 반칙이지. 50층 피규어도 없네? 아 여기서 피규어는 안 나오나 보네요. 제프 상점 안 나오니? 나 기껏 돈 번 이유가 뭐야 그러면. 어 아직 근데 괴물들이 종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다 그 러쉬 변형 형태들밖에 없어. 오케이 좋아. 이렇게 된 거 100층까지 한번 노려보자. 어째 왜 이렇게 빨갛냐? 안 돼 나 들어가기 무서워요. 아 왜 이렇게 시뻘게 방이. 어? 어우 오 오, 오, 정신 분열 올 것 같아. 간다.
야, 두 마리가 동시 나왔어. 빨간 애랑 러시랑. 야, 이제 콤보로 작용하나 보네. 아, 이건 뭔데? 야! 이건 아니지! 버그 뭐야! 이렇게 죽는 거야? 나 뭐에 죽은겨? 아, 뭐에 죽은 거지도 안 나오잖아. 버그인가 봐. 방이 아직 안 만들어져가지고 떨어져 버렸어. 부활이라도 시켜줘, 버그 걸렸으면. 아직 그 68층까지밖에 구현이 안 된 건가, 설마? 아, 아까 그 빨간 애 정체 한번 보고 싶다. 어? 아니! 아, 이거 십자가 들고 있어서 봉이 됐네. 아이! 아, 이거 십자가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구나. 갑자기 방이 빨개졌어! 이거 틈을 안 주네, 그냥. 마음의 준비를 할 틈을 안 줘, 게임이. 와, 씨. 나 얼굴 못 봤다, 또. 뭔가 빨간 게 지나가긴 했는데, 쇼? 이 불길한 사운드는 뭐죠? 뭐가 오는 것 같은데요? 오! 방금 뭐야? 방금 뭐 지나간 거야? 나 죽지도 않네, 근데? 설마 나 무적 버그 걸리고 뭐 그런 건가? 놀래키지 마요. 자, 아까 버그 때문에 못 지나갔던 그 구간까지 거의 다 왔어요. 근데 이게 확실히 맵이 그냥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거의 시간만 들이면은 뭐 100층까지 가는 거는 뭐 무난하겠는데요? 아니면 설마 100층 넘어서 뭐 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? 18 100층! 헐! 다 왔는데? 탈출이야 나 그러면? 좋았어! 탈출각 떴다! 나가자! 나 이제 보내줘. 101층 있어. 오 마이 갓. 101층 이상 있는 건 아니잖아. 이건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끝도 없이 이렇게 가는겨? 어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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